안녕하세요, 독자 여러분. 저는 록스타입니다. 반갑습니다. 미국 준비. 제가 벨트위를 14일에 이제 보내는 걸로 원래는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벨트위를 싣고 가는 선적사에서 급하게 스케줄 변경을 좀 요청을 했어요. 그래서 11일로 당겨지게 됐습니다. 내일 모레네. 그러니까요. 저희 지금 토요일이거든요, 지금 9일? 진짜 시간이 없어요. 저희가 지금 10일 날에 사무실에서 플리마켓도 개최를 하고 뭐 이래저래 시간이 정말 없는데 갑자기 선적 일정이 땡겨져가지고 벨트위 빌드의 일정도 변경이 되게 됐어요. 어쨌든 일정에 맞춰서 모든 게 끝나기는 할 것 같습니다. 너무나 다행이다. 무야무야. 제가 지난번에 미국 준비 2탄 경량 레일을 장착을 하면서 다음에 아주 더 기가 막힌 게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. 아, 저 진짜 너무 기대돼. 막 두근두근 되죠. 최근에 벨트위 튜닝 한 것 중에 오빠가 제일 좋아할 것 같은 아이템이야. 기대돼? 가시죠. 와, 들어가 있어. 우와, 대박. 대박. 다 털고 타면 안 되나? 아, 아니지. 한번 움직여 보시겠대요? 네. 아하하. 여러분 미쳤으면 오 카. 와, 노브가 카본이. 어, 잠깐. 못하면 다 간 거예요. 아, 이게 다 간 거라고요? 뭐 좋아? 미쳤어. 오. 우와. 여러분 환상적입니다. 장난 아니야. 진짜 이거 왜 진작에 안 했을까? 우와. 오. 우와, 카본이네. 오. 오. 진짜 미쳤다. 오, 이거 오빠 근데 실수 안 할 수 있어? 아, 그럼. 뭐야 이거? 나는 알지도 못하겠다. 1단이 어디야? 이 옆으로 잘 안 가는데? 열리나? 중간을 한번 들어갔다 가야 돼. 중간에 들어갔다. 1단. 이게 1단이겠지? 네, 2단. 3단. 4단. 보이십니까 여기? 레드콘. 오. 싹 다 만들었습니다, 여러분. 대박. 혹시 키가 작거나 뭐 팔이 짧아서 기아가 좀 더 와야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각도 조절도 될 수 있게, 기아가 너무 멀다 싶으면 약간 뒤에서도 할 수 있게, 체결감 좋게 하려고 이제 모든 관절부에 저희가 다 베어링을 박았어요. 그 감 살리려고. 와, 장난 아니야. 혹시 그럼 내장재를 뭐 수정을 하거나 잘라야 되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나요? 그, 이게 이제 아무래도 뭉치가 있다 보니까 순정 내장재가 한 이 정도 잘려요. 기어봉 원래 부츠가 있는 자리인데. 아, 여기가 잘리는구나. 네. 뭉치가 일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. 네, 네. 일단 뭐 최대한 이쁘게 자르려고 잘라. 어, 네, 네. 뭐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. 네네. 그러면 저 지금 스프링이랑 있는 저 부분이 살짝 여기 튀어나오는 그쵸? 건가요? 네. 오, 너무 멋있는데? 전 없어도 될 것 같아요. 아, 그럼 저희도 좋아요. 지금 저 밑에 지지대라 그러나요? 네. 그것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이제 설계를 하신 네. 건가요? 네, 전부 다. 와. 이제 원래 기존에 나오는 이제 베어링류나 스프링 이런 거는 이제 저희가 맞춰본 거고 거기에 맞게 이제 설계가 다 된 거고, 체결감은 아마 세계 최강일 겁니다. 들으셨죠? 세계 최강. 오. 감성 지리잖아. 나 진짜 이대로 다야 될 것 같아. 여러분 이게 퀵 시프터 혹은 이제 슛 시프터라고 하는데, 변속의 체결감도 좋아지게 만드는 것과 동시에 기어가 들어가는 거리도 좀 조절을 해주거든요. 좀 짧게 짧게 기어를 조작할 수 있는. 다시 아, 이 높고 길게. 아, 후진. 아. 후진. 아, 이게 후진이야. 1단이랑 별반 다를 게 없는데. 여러분 보세요, 요게 1단이고 이게 후진이야. 너무 좋아. 오. 오, 저거 원래 보이는 거 되게 멋있다. 와. 이야, 53마력 상승했습니다. 이야, 저 정도면 100마력 도 올라갔죠 지금. 요거 가격도 나왔나요 혹시? 아, 지금 저희가 CNC 가공 맡긴 업체에서 금액을 아직 안 주셔서 그것까지 나오면 이제 최종 금액이 나올 것 같아요. 근데 어떤 가격을 상상하시든 그 이하일 수도 있어요. 오. 보통 이제 퀵시프터 하면은 유명한 게 CA나 쿨러웍스 뭐 이렇게 있잖아요. 네. 그 정도의 가격대랑 비교하면 어떻습니까? 50%? 50%요? 네. 너무 저렴한 거 아니에요? 정확한 가격이 나와봐야 되지만 그런 목표로 잡고 있어요. 오, 대박. 크, 이번에 딱 교체한 딱 카본 파츠랑 너무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여러분?
너무 좋아. 너무 좋아. 가볼게요. 아! 반수 안 헷갈려? 이게 헷갈릴 수가 없죠. 내가 베렌이랑 지금 한 몸이 된 지 지금 4년이 됐는데. 자, 후진 한 번 더 보고. 아! 아, 이게 좀 무섭긴 하다. 2단에서 3단 들어갈 때, 자, 2단 넣었죠? 3단 들어갈 때 그냥 밀면 되거든요, 사실은. 밀면 되는데 그 느낌이 별로 안 나. 이게 중립으로 한번 빠졌다가 들어가는 그 느낌이 별로 안 나가지고 살짝 좀 쫄깃하긴 합니다. 아주 자연스럽게 팔을 올리고 계시네요. 각이 나오네, 이렇게. 아, 아! 2단 들어갈 때 진짜 기가 막혀. 지금 다운. 아! 이게 너무 과하면은 엄청 빡빡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좀 힘들 수가 있어요. 제가 그때 김우주 지포 한번 타봤을 때 거기 들어갔던 게 이제 CAE였거든요. 그거는 너무 뻑뻑했어요. 진짜 힘을 되게 많이 줬어야 되는데 요거 진짜 적당하게 잘 찾아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거 수동 좀 하셨던 분들이라면은 평소에 하던 대로만 하면 돼요. 뭐 진짜 어려울 거 전혀 없고 너무 막 빡빡하지가 않으니까. 아, 이 체결감 실화냐. 진짜 뭐 출력 좀 올라간 것 같아. 야, 출력 상승의 효과 이거. 기분이 좋아하는 거지. 그게 중요한 거예요, 여러분. 내가 했을 때 내가 만족을 해야지. 아, 그지, 그지. 아! 저 진짜 사실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. 이거 하면은 너무 이제 변속이 좀 빡세지는 게 아닌가.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. 근데 진짜 적당한 거리와 적당한 힘을 아주 잘 구현한 것 같아요. 우와! 장난 아니에요. 네, 생각보다 들어가는 속도가 엄청 빨라서 클러치도 타이밍도 빨라져야 되고. 저쪽에 문이 안 열려가지고. 와, 매너다. 아, 그럼요. 우리 회장님. 그리고 오늘 퀵시프터 작업하고 이제 또 한 가지가 해야 될 게 흰색 휠을 끼고 있는데 이게 좀 더러워졌어요. 쇼를 그래도 이제 멀리까지 가는데 그냥 갈 수가 없어가지고 같은 휠에 다른 컬러로 장착을 하기로 했습니다. 그것도 있고 사실은 지금 여기에 끼어져 있는 타이어도 서킷도 주행하고 데미지도 먹었고 그래도 가는 게 이제 타이어도 또 중요하거든요. 쇼에 나가는 차들은 타이어도 트레드도 이렇게 딱 하이그립 타이어 해가지고 그 있어요. 그런 게 이쁘장한 트레드 가지고 있는 새 타이어로 낀 거 가지고 가려고 지금 휠이랑 타이어도 준비를 해놨습니다. 바로 저기. 자, 여러분들 영상 뭐 보신 분들은 좀 아실 수도 있는데 여기 원래 이제 타이어 사면 스티커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. 근데 요 스티커를 굳이 안 떼고 타시는 분들도 있어요. 왜냐면 여기가 닳지 않기 때문에 캠버를 많이 줘가지고 막 이렇게 다니는 차들은 일부러 안 떼는 차들도 있거든요. 멋이야 그게? 그 내 캠버 이 정도 들어갔다. 자부심이지. 봐라. 너들은 이거 하면은 스티커 다 망가진다. 하지만 난 끄떡없다. 잘 어울리잖아. 포스가 다르네. 잘 어울리잖아. 아, 달라요. 진짜 확실히 포스가 다르다. 새 타이어. 와우. 와우. 우리 벨트 폼 미쳤다. 아, 헐 예쁜데? 그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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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지. 저 빨간색 캘리퍼랑 딱 저 맞는 저. 와. 너무 지금 막 거의 만족도가 한 220% 정도를 찍어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. 빨리 이제 세차를 하러 가야 될 것 같은데 저 이제 내일 행사하고 월요일에 바로 이제 직접 끌고서 창원으로 가요. 창원으로 가서 컨테이너에 선적을 시킨 다음에 그 컨테이너가 배로 가는 건데 그때까지 안전하게 잘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고생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그럼 저희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용바! 용바!